네, 이 제품은 모빌 폼 트레일러라고 합니다. 예, 이제 움직이면서 끌 수 있는 카트 형태로 되어 있고, 이 노란색 보시는 탱크는 폼 탱크입니다.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00리터의 폼 약재가 들어갈 수 있는 탱크고요. 이 뒤에 밸브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필요시에 먼 거리에서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폼 수용액을 발포하고요. 이게 만약에 멀리 쏜다면 가까이서 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프로포션 앞에 토출구가 있습니다. 이 토출구에 소방 호스랑 폼 관창을 연결해서 가까운 불, 예, 잔불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가능하고요. 이 밸브를 열어서 약재 발포가 가능하고 호수형액이 발포 가능하고, 이 밸브를 열고 이 밸브까지 열어주면은 양방향으로 동시에 소화 작업이 가능합니다. 네, 현재 이렇게 나오는 트레일러는 이제 최초고요. 필요시에 이것도 잠그고, 이거를 사용하고 이거를 잠그겠다라고 하시면 이 볼밸브만 내려주시면은 모니터에서 물에 잠깁니다. 그리고 모니터 좌초에서 자동 배수 밸브가 있기 때문에, 예, 폼 약재 배수되는 것도 굉장히 원활하고요. 그래서 현재 기존에 같은 경우는 모니터만 장착이 되어 있는 트레일러가 있습니다. 모니터만 장착이 되어 있다든가, 아니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폼 관창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가지의 타입의 제품이 있었는데요. 사람이 이렇게 들고 쏘는, 네, 두 가지의 제품만 있었는데요. 이 두 개를 혼합시켜 놨습니다. 네, 혼합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는데, 그 기술은 이제 탱크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가장 장점은 애도 쓸 수 있고 소방 호스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둘이 동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. 네, 그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부각될 수 있는 트레일러입니다. 주로 이제 플랜트 산업 현장이 많고요. 또 요즘에 이제 고향 저유소 같은, 네, 그런 저유소에도 설치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중간에 중계 펌프를 연결해서 소화전에다 연결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요. 모니터를 이용해서 방수압을 끌어올려서 최대한 멀리 방사할 수 있다면 저유소 하재에서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